제가 이제 만 4살 때부터 피아노를 시작을 했는데 아버지가 좀 반대를 많이 하셨거든요. 좀 일찍 유학을 가게 됐어요. 반대가 좀 견디었던 것도 있었고 지금은 사실은 제가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 아버지께서도 좋아하세요. 이제 유학을 가고 나서 음악에 눈 떴다고 할까요? 어린 나이에 유학을 가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혼자 연습할 시간이 많으면서 조금 더 음악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고 유학을 갔던 8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한국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. 동양에서 왔다고 하면은 중국에서 왔니 일본에서 왔니 저런 아시아 저쪽 구석에 한국에서 왜 서양 음악을 하러 독일에 왔니 저를 더 열심히 공부하게 만든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. 음악을 하면서 정말 애정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실내악이에요. 공부를 또 따로 해서 실내악 학위를 받기도 했고요. 협력하고 또 남들을 이렇게 배려하면서 같이 한 목표를 가지고 음악을 만들어 나간다는 그 희열. 제가 코챔 멤버가 된 지 20년이 됐는데요. 코리아나 챔버 뮤직 소사이어티 코챔은요. 제가 가장 오랫동안 활동한 그런 그룹입니다. 진짜 훌륭한 연주자들과 같이 많은 레퍼토리를 연주하면서 많이 배운 것 같아요. 음악가로 성장하는데 큰 도움을 받은 단체가 코챔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제가 또 음악가로서 책임감이랄까 그런 걸 갖고 있는 것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입니다. 음악인으로 성장해서 사회로 나아갔을 때 음악인으로 우리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좀 간절히 바랍니다. 백범 김구의 마지막 소원, 오직 갖기를 원하는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. 문화는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. 그래서 제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그 학생들이 진짜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서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을 키울 수 있다면 정말 제가 음악가로서 살아가는 데 대한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